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구절씩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느니 이는 알아듣는 자만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 같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느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뒤로 넘어가서요 13절에서 15절까지만 더 읽습니다. 13절에서 15절 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같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이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여 겸손하게 하시며 주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비밀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방언, 성령의 음성에 관한 것 중에서 방언과 관련되어져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 그동안에 제가 주일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좀 다른 각도에서 나갈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해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속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따라가는 자가 많아요. 내 안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귀로는 들리지 않아. 영으로는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음성을 과연 귀신의 음성이냐 성령의 음성이냐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것이 방언 통역이요 이것이 예언이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쉽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직접 소아시아 일곱 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에베소부터 라오디가 교회까지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에 의하면은 이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이요 이 세상에 보내주신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겠는가? 라고 탁 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가?
라고 딱 봤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다. 그런데 요즘에 가짜 방언통역 가짜 예언자는 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당신이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늘 풀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짜예요. 가짜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방언통역이나 예언을 누가 하고 있는지, 여호와께서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하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이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얘기하는 건지 성령이 얘기하는지 잘 모른다는 건 말이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늘 내 영에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내 영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은사가 바로 방언, 통역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예요. 오늘 고린도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을 하는데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계속해서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 기도고요. 내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방언 기도. 그러니까 방언은 내 영이 기도를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것도 있지만 대화를 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영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예수님 음성이에요. 성령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언 통역을 해보면 방언의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인지 이 방언 통역을 해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한 20% 많아야 30%가 제가 볼 때는 적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겁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영이 드리는 기도는 방언 통역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 80%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에요. 95%까지 갑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 훨씬 많아요. 방언 통역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지금 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예언하는 말하는 것은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라 그 말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표현하자면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있느냐, 진짜 성령께서 이 땅에 보낸 성령 한마디로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성령께서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딱 생각하고 분별하냐. 이것이 정확히 안 맞아 떨어지면 성령 하나님 제 세 번째 하나님이라는 음성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 갖고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귀신이. 그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라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 말씀하신다는데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 다 그것으로 이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 말로. 이 가짜 이 방언 통역자 가짜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고 이것이 요한계시 2장 3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예?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도 요한의 기도가 사도 요한이 4장에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봅니다.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요. 그분을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흰옷을 입고 발에 들을 그분이 얘기하시는 말씀을 너는 일곱 교회에게 전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이 예언이나 방언 통역으로 들었는지를 몰라요. 얘기하지 않았어.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사도 요한이 방언 통역을 해서 들어버린 방언 통역과 예언이 있는데요. 방언 통역과 예언을
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방언 통역이 어렵겠어요? 예언이 어렵겠어요? 안 해봐서 잘 모르잖아요. 이게 방언 통역과 예언이 이게 상당히 거짓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쓸 무렵에도 고린도교회는 이게 은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교회에서는 안 하잖아요. 방언 통역, 예언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귀신이 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점차적으로 안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뭐 사모하는 사람도 없고 하는 사람도 없고, 왜? 그건 무리가 가니까요. 교회 가면 사모님들이 보통 예언이나 방언 통역을 많이 합니다. 남자 목사님들이 방언이나 예언 통역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몇 안 돼요. 몇 안 됩니다. 사모님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이건 기도의 은사입니다. 기도 많이 하라고 주시는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무리가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군림을 합니다. 집사님, 나는 생각이 있구만. 어떻게 알았지? 그 다음부터 그 사모님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휘어잡아요, 그것을. 이것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잘못 나가는 거예요. 예언, 방언, 통역이 있는데 예언으로 아는 거죠. 예언은 자기가 자기의 영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데 내 영에게 성령이 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으로 금방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방언 통역도요 3단계로 가는데, 내가 방언을 상대방이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말이 들려요. 그 말을 할 때 처음에는 한국말. 그래서 방언 통역해 주는 거예요. 뭐라 하면 한국말로 들리니까 아 이런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방언을 겨바스 이리 가와레스 이렇게 사랑하는 종아 알라키 가바스 이세세 바르세세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어도 너는 강하게 대달 가바카이레스.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방언 통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단계예요. 근데 이 방언 이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을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단계가 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책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한 20%. 하나님께서 성령, 특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 80% 되는데 이 80% 내용을 또 분석해 보면 책망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칭찬과 격려하는 것보다 책망하는 것이 더 많아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책망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책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주 책망이 많아요. 책망과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들에게 어떤 그 사명을 주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가 인내하고 왔다는 거, 뭐 하고 왔다는 거 다 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획이나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얘기해 주는 것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4절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장차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인지 장래 일에 대한 예언도 나옵니다. 그 속에 예언도 들어있어요. 방언 통역에 예언도 들어있어요. 너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것도 있어요. 그래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양락없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 하고요. 그 다음에 경고하고 책망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잠깐 들어가서 살펴보고 이렇게 합시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방언 통역이라 해도 방언 통역으로 하고 있다는 말, 예언만이 아니에요. 여기 방언 통역으로 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3장을 넘어갑시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누구다고 7절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 이건 사명과 교육이에요. 빌라델비아를 위한, 개인으로 말하면 그 개인, 나에 대한, 주의 종에 대하여, 너희는 이런 계획이 있다. 열린 문을 두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다고 말해요. 계획과 어떤 사명을 말하는 말이 있죠. 그 다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했다. 이것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구나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보라 사탄에 대한 것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냐. 이건 예언이에요. 아직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예언입니다. 이게 방언통역의 중에 일부는 예언도 있어요. 장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권면이 나오죠. 권면. 너가 이렇게 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에게도요. 주님께서 그 고난을 고난 가운데 이어 지켜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 그 고난 가운데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나와요. 저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이 이미 씌워져 있대요. 방언통역을 해보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군대에서 그렇게 자랐던 것이 있으니까 이미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권면과 어쩌면 앞으로 조심하라 라는 어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고가 나오는 거잖아요. 13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경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 2장 3장의 그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22절, 3장 22절도 똑같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3장 6절에 보면은 사대교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4개 교회, 네? 에서버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그 앞에 있는 3개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똑같아요. 두아디라 교회도 2장 29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 자거든요. 네 개죠. 여기 네 개 교회는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거든요. 근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귀 있는 자가 중간에 끝머리에 나오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 이기는 자가 더 늦게 나와요. 근데 여기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는 이기는 자의 약속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경고가 나오거든요. 귀 있는 자는 이렇게 성령이. 근데 앞에 세 개 교회는 이기는 자가 더 나중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다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는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경고가 맨 뒤에 나오는 것은 더 경고가 센 거예요. 권면기보다도 더 경고적으로 더 가는 거예요. 이쪽은 더 센 거예요. 그런 좀 미미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방언 통역을 해보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는 인정해주는 말, 그 다음에 칭찬해주는 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를 충고하고 권면하는 말도 있고요. 때로는 회개하라. 아주 단호하게. 예? 회개하라. 그렇지 않냐면 자, 2장 16절을 볼까요?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도 있어요. 2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주 무섭게 말하는 거죠. 이런 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방언 통역 가운데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마라. 바로 나와버려요.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마라. 그런데 방언 통역을 해보면은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마라. 방언 통역이 나와버리면은 그 사람이 어쨌든 임장이 난처해질 때가 있어요. 모든 성도가 다 들어버렸잖아요. 아, 주의 종을 대적하고 있었네. 우리는 몰랐는데 방언 통역을 해줘버리니까 모든 성도가 그 얘기를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장로는 맨날 교회
장로를 장로인데 저 장로는 맨날 목사님 대대하고 있었구만 이렇게 알아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해서 장로가 회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태도를 바꿔서 모든 성도가 알고 있잖아요. 그 장로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장로가 회개를 해버리면 문제가 없어. 성도께 하신 말씀을 들어서 회개를 그냥 회개를 안 해버린다. 그러면 더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방언 통역은요, 그 성도가 그걸 들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성도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 다른 말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기는 알아. 뭔 잘못을 하고 있다. 저 방언 통역은 내가 지금 뭔 잘못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잘 모르게끔 통역, 직독, 그냥 방언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방언 말하고 통역하고 방언 말하고 통역이 아니라 방언이 나가면서 동시에 통역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하나도. 근데,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은 성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어요. 어쩌다가는. 근데 그 말은 절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도 있다는 거. 근데 이것만이 있다고 얘기함으로 오늘날 방언 통역이나 예언에 거짓것이 가득 차고 있다는 거 성령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네. 오늘 9월달을 보여주십니다. 9월에 아주 하나님께서 이 접시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9월에 돌파가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 말. 날짜를 얘기하는 거요. 100% 거짓말이라고 보십니다. 절대 하나님 날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날짜는 다 누구에게 전했다니?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방언할 때, 그 예언할 때, 그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날짜에 예수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갖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년을 보여주십니다. 내년에 교회가 빛이 나게 보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언제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의 회개하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언, 예언 지금 얘기하다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다시 방언으로 들어가서요. 고린도전서 14장 또 시간이 되어서 내일 또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정리 이렇게 합시다. 자,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예언인데 이 고린도 14장은 방언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하라고 하라, 방언 통역하라고 하라, 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언은 기본으로 나와 있어요. 방언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죠? 방언을 사모하는 게 이미 방언을 하는 것도 돼 있고, 예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언보다 방언 통역이 훨씬 어렵습니다. 예언은 자기 영이 금방 성령이 하시는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서 말하는 건데요. 방언 통역은 저 사람이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을 내가 알아듣고 말하는 게 방언 통역이에요. 방언 통역 안에는 예언도 들어있습니다. 예언도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저에게 이제 방언 통역을 해보면 나오는 장래 예언 같은 경우에요. 이런 거요. 이건 저는, 2017년 3월 21일자에 지금 2019년 넘었죠? 2년 한 몇 개월 더 지난 그 전에 했던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장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사랑하는 종아, 앞으로 아버지께서 종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다. 그것은 종이 계획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그 오늘 방언 예언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같지 않아요. 아주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기 위해 아버지께서 종의 모든 삶 속에 찾아서 고쳐야 될 것을 성령의 음성을 통해 찾아 고치면은 아버지께서 종이 높여지기 원하지 아니하여도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종들 앞에서 높일 것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높임을 받는 종이 되도록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 차고
그 사람이 그 정도 되게 되면 그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나오면 이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7년 11월 달에 하는 내용을 보면, 장례를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는 종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백성들과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외치할 일도 많을 것이다. 저에 대한 것은요, 주의 종에 대한, 주의 종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1월 달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있어요. 내 종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깨우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양성하는 내 종으로 축복하고 인도할 것이다. 이 제가 받은 그 성령의 은사는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예요. 제가 받은 그 성령 은사 아홉 가지 가운데 이 세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종들을 깨우쳐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엄청 나중에 이게 확대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경고를 하세요. 경고를. 무슨 경고를 하냐. 2016년에 했던 방언 통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의 마음 속에서 군중의 심리를 버리도록 하고 자고한 마음 내려놓도록 하고 내가 다른 종보다 앞장섰다고 높여지기를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도록 하고 내 하나님 집에서 내 백성들에게 종의 신분을 통하여 강압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 백성을 돌아보라. 경고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나 이제 그 주님께서 뭐 인정하는 것도 있죠. 종아, 내 아버지께서 종을 지켜볼 때 종은 하늘의 천국과 지옥의 확실한 시각을 가진 내 종이 아니더냐. 다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제 생각이나 모든 걸 다 아세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처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에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감각을 알고 우리가 방언, 통역과 예언을 사모하게 되면 귀신에게 속지 않는다고 말해요. 알고 방언, 통역과 예언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집을 사야 될까요? 이사를 가야 될까요? 땅을 투게? 절대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죽어도 그런 이기적인 욕심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언 절대 안 나와요.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이로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한 것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하 방언 통역과 예언은 이런 것이다. 알고서 미래를 나가게 된다면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엄청 많은 기준이 되어줄 거예요. 그러면 분별하게 돼서 바르게 가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방언과 방언 통역 예언이 초자연적인 은사인데 주님 이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쓰여져야 될 것이며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를 미리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담아두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했었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 은사를 주실 때에 이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제대로 활용하여서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